영상으로 보는 커뮤니티 네이버 카페 구몽입니다.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는 소중한 게시글과 정보글에 대해서 요청해주시는 분에 한해 유튜브 영상으로 올려드리고 발생되는 조회수만큼의 수익을 게시자에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의 댓글로 참여해주시는 분께도 다양한 상금과 기프티콘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창작력과 시간을 타 커뮤니티에서 무상 노동 및 셀프 노예 생활로 허비하지 마시고 저희 코몽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창작력에 대한 철저한 보상을 받으시면서 즐겁게 커뮤니티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유진스님께서 올려주신 게시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를 돋구는 사람에 대한 최고의 복수라는 제목으로 게시글을 올려주셨는데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이렇게 또 포토샵을 하셔가지고 열심히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화를 돋구는 사람에 대한 최고의 복수. 누군가 당신을 화나게 한다면 조심해야 된다. 그 사람은 지금 치밀어 오르는 화로 인하여 당신이 스스로 무너지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화를 내고 나면 잠깐은 속이 시원할지 몰라도 금세 내 자신이 더럽혀진다. 상대에게 짜증을 내면 그 짜증은 상대가 아닌 내 마음을 더럽히고 상대에게 욕을 하면 그 욕은 상대가 아닌 내 입을 더럽힌다. 그러니 누군가가 당신의 화를 돋우더라도 절대로 화내지 말고 무덤덤하게 반응하자. 상대의 의도에 휘말리지 않고 화내지 않으며 아무렇지 않은 척 넘기는 것, 그것이야말로 나를 화나게 만드는 상대에 대한 최고의 복수다. 이런 내용으로 글을 올려주셨는데, 야, 여기서 정말 좋은 내용이 많습니다. 요 무덤덤하게 반응하자 이것과 최고의 복수다. 요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반응을 해주는 순간에 이 의도에 말리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의 이런 지저분한 의도에 엮여서 상대방이 버리는 그런 쓰레기들과 욕설들의 그것을 받는 순간 본인은 쓰레기통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받지 않아야만이 본인도 역시 더러워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데요. 인터넷 방송을 하다 보면은 정말 이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어떻게든 또 BJ를 화나게 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렇게 화를 내거나 이 반응을 한다기보다 그냥 저 사람이 BJ를 부러워해서 저런 행동을 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그것이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렇게 받아주면 상대방도 본인이 열심히 화를 나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상대방이 BJ가 생각할 때는 부러워서 저렇게 내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 아, 그게 부러워서 정말 안달이 나 있구나, 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정말 이게 본인한테 플러스 요인이 됩니다. 혹시도, 이렇게 아픈 친구들이 오면, 본인보다 어떻게든, 더안 좋은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을 찾아서 하루 종일, 방황하고 다니는 그런 친구들이, 의도를 명확히 알기 때문에 그냥 부러움에 지쳐서 몸서리치는 행동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정말 편해집니다. 마음이 거기서 내가 잘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저렇게 와서 어떤 사람들이 봤을 때 부러울 정도로 내가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진스님께서
올려주신 화를 도두는 사람에 대한 최고의 복수. 해당 요청 게시글 작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